자, 그런데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아니고. 소시오패스라고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뇌가 문제가 있는 경우죠, 주로. 소시오패스는요, 뇌가 멀쩡해요. 욕심을 따라오다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양심 마비의 존재들. 이 존재들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눌러버리는데 달인이에요. 누르고 또 갑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아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정치를 자기 성공하려고 하지 국민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경우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뭔가 혜택을 누렸겠죠. 자,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양심 얘기 안 하고 논하시면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굴러가려면요, 국민이 모두 통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누굴 뽑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뽑힌 사람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 마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 남을 대변해요? 즉, 엄청 양심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남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성지능, 양심지능이 엄청 높아야 측은지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수호지심으로 국민 열받게 안 하고, 사양지심으로 국민한테 양보하고, 겸손하게 굴면서 시비지심으로 항상 옳은 소리만 하게 돼 있어요. 옳은 선택만 하게 돼. 양심이 강하지 않으면 반대로 일어납니다. 개념 없고 배려 없고 무례하고 염치 없는 존재로 가요.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반대로 달려간. 그래서 논어에는 소시오패스를 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인 반대말이 군자. 양심주의자와 욕심주의자의 대결이에요. 논어를 보시면 흥미진진합니다. 논어를 그 관점에서 보시면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뽑은 리더는 소시오패스인지 군자인지, 이거 안 따지고 선거를 하니까 우리가 뽑아놓으면 늘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가 가장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런 양심을 여러분보다 설명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할 리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거 인간은요, 이걸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인간으로서는 평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뭘 해도 인간으로서 내가 잘 살았다 한 건요, 여기서 결정납니다.